지금으로부터 약 18개월 전 마스터 채님의 채널에서 노르디컬이라는 운동을 소개한 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이 운동을 마스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가 이 운동을 마스터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존나 멋있으니까. 잠깐, 근데 이 영상 조회수가 116만인데 이걸 본 116만 명 중 과연 몇 명이 이 노르디컬을 마스터했을까? 나는 제 1%도 이 운동을 마스터하지 못했을 거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이 운동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운동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으며 대부분 엘리트 선수들이 연습하는 장면만 있지 단계별 학습 방법이 없었다. 나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깨달았지만 나의 시행착오가 여러분들의 지름길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가보자. 내가 노르디컬을 마스터한 방법. 운동이든 인생의 모든 것이든 새로운 것을 배울 땐 내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익혔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나는 운이 좋게 풀업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몸뚱이로 태어나서 풀업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그래서 노르디컬을 풀업을 배운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풀어나가보겠다. 첫 번째, 이 운동은 연습할 장소부터 찾아야 된다. 풀업과는 다르게 이 운동은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나같이 운동 말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노르딕 벤치를 검색해서 직구를 하거나 국내에 있는 시덥 벤치를 구매하면 된다. 헬스장에 윗몸 일으키기 기구가 있을 테니 거기에 발을 집어넣고 하면 된다. 친구가 있는 사람은 친구한테 잡아달라고 하면 된다. 헬스장 관장님과 친한 사람은 랫풀다운에 발을 넣어도 괜찮다.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좋은 방법은 바벨 밑에 발을 넣는 건데 바벨은 안전하게 체중 곱하기 1.5에서 2배 정도 무게를 로딩을 하고 무릎 밑에 푹신한 쿠션 또는 요가 매트를 넣고 진행하면 된다. 매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찾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 초보자가 풀업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운동 시작 시 중량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르디컬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몸무게를 감당하기에 내 햄스트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는 근육의 길이의 끝점에서의 스트렝스 부족이다. 조금 어렵지만 간단한 개념을 하나 설명하겠다. 일반적으로 근육은 최대 수축 지점 그리고 최대 이완 지점인 양 끝점에서 힘을 잘 내지 못하고 그 중간 지점에서만 힘을 잘 쓴다. 그래서 햄스트링이 최대로 늘어난 지점에서의 힘의 부족으로 노르디컬이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노르디컬은 햄스트링 최대 이완 지점, 그러니까 하단부에서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부하가 제일 심하다. 요약해보자면 내가 가장 힘이 약한 지점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극강의 난이도 운동이고 그래서 이 운동을 마스터하면 햄스트링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제는 실전이다. 턱걸이를 하나도 못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내려오는 것만 연습을 했다. 노르디컬도 내려가는 파트만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운동은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을 따라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므로 내려가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다. 처음엔 1초도 못 버티고 떨어지겠지만 그 시간을 계속 늘려서 내려가는 구간을 모두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면 올라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근데 막상 해보면 부하 시간을 늘려나가는 게 측정도 애매하고 막상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운동에서는 이런 접근법이 조금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다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부하를 줄여보는 것이다.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이 밴드나 보조를 받아서 하나를 하는 것처럼 이 운동 또한 밴드나 다른 도움을 이용해서 하나를 할 수 있다. 즉 내 몸뚱이의 무게를 조금 줄여줘서 동작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밴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밴드는 장력이 일정하게 걸리지 않고 최대로 늘어난 지점에서 최대의 힘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케이블은 일정한 장력을 줄 수 있어서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 좋은 옵션이다. 몸에 건 스트랩은 사실 3두 운동 시 사용하는 스트랩이다. 뭐든지 내 몸에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을 잡고 이 운동을 수행하면 그 텐션을 점차 줄여나가면 나중엔 턱걸이를 하나 하는 것처럼 이 노르디컬도 하나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실 밴드나 케이블은 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은 동작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즉 내가 최종적으로 내려가야 할 거리가 30cm라면 5cm, 10cm, 15cm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노르디컬에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해두고 점차 더 내려가려고 노력하면 된다. 영상에서는 원판을 사용했는데 10kg 원판 기준 두께가 3.5cm인데 내려가는 것을 10개가 성공할 때마다 원판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연습을 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슴으로 터치 기준이 아니라 내 허벅지 터치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상체의 움직임을 제한한 채 하체로 내려가서 허벅지가 닿고 올라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 다른 주의점으로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운동의 핵심은 실패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낮은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다.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10kg 원판을 하나씩 제거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만큼 천천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노르딕 컬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사실 운동을 접근 방법과 그리고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요. 무작정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운동을 지속적인 성공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아는 방법에서 착안해서 배우는 운동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한두 달 안에 마스터해야지가 아니라 2년이 걸려서라도 마스터하겠다는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 이 두 가지를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운동이라도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